장점이 되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많이 밝아져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에서는 연기 외에도 여러 면에서 재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 단편 영화 감독, 그리고 소설가로서 팔방미인으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최근에는 소설 탱고의 마무리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했던 활동들 정리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소설 책, 탱고. 탱고 때문에 이제 그쪽 마무리 작업하고 뭐 이런 일들 하느라고 좀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20대 여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연이라는 여자의 20대 삶을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좀 자기만의 철학으로 이렇게 좀 풀어간 얘기인데, 러브스토리예요. 근데 사실 러브스토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좀, 자기 성찰 같은 그런 책이에요. 모습이 투영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80%는 픽션이고요. 한 20% 정도. 주인공의 캐릭터, 뭐 그런 정도는. 연기자 구혜선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모습들은 팬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던져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지금 일단은 탱고를 많은 분들이 또 접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쪽 활동을 좀할것 같고요. 이번에 단편 영화가 상영을 하거든요. 그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관객과의 만남을 갖고 당분간은 좀 이제 번외 문화적인 활동과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어쨌든 조금 더 풍요로운 올수 있는 뭐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와이스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꽃보다 남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꼭저 좋은 차기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신과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부에서는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 역을 기대 이상으로 완벽히 소화했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부에서는 연기자로서 더큰 도약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와이스타 이동훈입니다. 4月3日造访台湾的行程中，多处去可见大批移民跟随等候。不过意外爆红的他们，并没有产生大头阵，反而更加的亲切。得知许多移民在记者会楼下苦等多时，两人还特地唠叨，并弯腰鞠躬感谢大家的爱戴哟。 对，今天的来了很多粉丝，都很想看到，那就是待会就尽量享受跟粉丝面对面的感觉。对，我会照顾你，放心。不过不知道是否太紧张，还是真的口渴？上台前的李敏镐一直猛喝水，但镜头前也意外捕捉他体贴的一面哦。 等一下，可以在台上吗？记者会结束3分钟之后准时开始。
者会结束后，两人随即赶往娱乐百分百担任当天录影直播来宾。而一进到化妆间，不熟悉台湾娱乐圈的李敏镐因为没有随即认出咱们的主持人小猪，让小猪尴尬频频回头，就是抓不到打招呼的 timing。이게되게좋네요네그래서이분은이따가진행맡으신분이시고요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저는라치샤입니다아라치샤因为在韩国很少上直播节目，录影前的李敏镐紧张得不得了，除了不断的照镜子打理仪容外，百分百六点播出时更坐在电视机前紧盯着不放，似乎相当担心即将上台的表现。还好小猪小鬼的幽默搞笑化解了两人的紧张情绪，节目上玩得相当尽兴，而首次来台的他们也对今天的行程留下了深刻的印象。많은분들이웃어가지고너무감사했고요또되게떨려서사실이렇게제가이렇게무대에올라가면좀수줍음도타고그래서말도잘못한것같고다음기회에또많이뵀으면좋겠어요 네, 짧지만이렇게대만팬분들을가까이에서볼수있어서너무너무좋았고요그리고기회가된다면자주자주이렇게뵐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行程第二天中午12点，李敏镐聚会散在金华城举办影友会，将近3000粉丝挤爆现场，一起欢度中午时光。结束影友会后，两人再度来到八大电视台，除了接受八大的独家专访外，也透过镜头跟来自不同国家的影迷打招呼。只不过害羞的聚会上频频 NG 笑场。新加坡시청자여러분안녕하세요我是朱慧珊我爱你可以都不好要的呢心动不知道谢谢等到李敏镐时更是一笑不可收拾대만시청자여러분안녕하세요왜요싱가포르시청자여러분안녕하세요홍콩시청자여러분안녕하세요홍콩시청자여러분안녕하세요왜그래서계속왠지다르게해야될것만같아홍콩시청자여러분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저는저는구준표역할을맡은이민호입니다而行程第三天也是最后一天，李敏镐聚会散早上10点和四位粉丝共享爱心早餐，在装满台湾影迷满满的爱后，两人在工作人员和保镖双拳人墙的护送下打击回韩，不过过程中人You're my girl 널사랑